안녕하세요. 꽃대신다 이화정입니다. 두 번째 사연 들어볼게요. 안녕하세요. 일상 꽃대신 신당님. 무료 점사 이벤트 보고 연락드렸습니다. 저는 저 볼 건 아니고 저희 신랑이 음력 저희가 가게를 하나 하고 있었는데 작년 12월에 오픈을 했고 조금 잘 안 되고 있다가 요즘 다 그렇지만 4월 말경에 저희가 하던 가게에서 불이 났어요. 근데 누가 방화나 뭐 일을 하다 그런 건 아니고 다행히 사람은 없었고 바깥쪽에서 불이 났는데 이게 저희가 도깨비터라고 많이들 말을 하는데 불 나면 도깨비터라고 말을 하는데 이게 진짜 도깨비터인지 여기서 지금 공사 중이긴 한데 계속 가게를 해도 운영을 해도 괜찮을지 그런 게 너무 궁금하고 고사나 이런 거를 저희가 따로 해야 될지 뭐 만약에 하게 되면은 어떤 식으로 해야 될지 궁금해서 무료 점사 신청해 봅니다. 참 경기도 어려운데 불까지 나서 얼마나 힘들었어요. 지금 코로나 때문에 많이들 상업주들을 많이 힘들 거라고 보고요. 원래는 문서를 잡으면 안 되는 사항인데 문서를 잡았다. 그러다 보니까 좀 버거웠나 보고 어찌됐든 장사하는 사람으로서 뭐 장사를 오래 한 것도 아니고 작년 보니까 작년 뭐 겨울에 12월인가 뭐 이때 불이 났다고 하는데 나도 불 나봐서 알아. 정말로 진짜 이 불 나면 조금만 불 나도 이 막 진짜 얼굴에 이 시커멓게 다 콧구멍까지 시커마더라고. 나는 이제 신당에서 초를 키다가 잠깐 애하고 잤는데 누가 나를 탁 때리는 거야. 근데 그 초가 떨어져 무거우니까 초가 떨어져서 고기 방석 하나 불났어. 이렇게 우리 절할 때 쓰는 방석. 근데 집안이 온기가 아주 꽉 차는 거야. 정말 무서웠어. 정말. 근데 얼마나 황당했어. 장사를 좀 잘해보려고 부부가. 그래도 다행인 게 그래도 집안이 아니고 또 가게고 사람이 안 다쳤다니까 정말 다행인데 인테리어를 다시 하고 장사를 하니까 금전적으로 또 많이 경기가 어려운데 죽으라 죽으라 하는 것 같은데 좀 살 수 있어. 뭐 힘 좀 내고요. 우리 언니가 앞으로 조금 그 터에서 또 다른 선생님들한테 가서 자문을 구했던 것 같고 어떻게 해야 되나 좀 점도 본 것 같은데 고사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고사마다 선생님들은 달라요. 어떻게 해주느냐가 중요도 하지만 또 어떻게 관리를 해주느냐가 중요하는 거니까 그 선생님마다 조금 차이는 있으니까 내가 방송에서는 다 말을 못해요. 선생님한테 얘기를 해서 도깨비터인지 도깨비터가 아닌지는 이렇게 얘기해서는 이 무당이 모르겠고 가봐야 돼. 터를 가보면 내가 도깨비터인지 아닌지 알 수 있는 거니까 도깨비터라고 또 얘기를 했으니까 어찌됐든 옛말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. 불난 자리는 좋다. 그런 말이 있죠. 한번 모든 거를 다 죄를 만들고 다시 시작을 하는 거니까 좀 힘들긴 하지만 좋아질 것 같아. 그러니까 좋아질 것 같고 그 터에서 장사를 다시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싶어요. 왜 보통 불난 자리들 보면 사람들이 정 떨어지니까 안 하고
팔고 아니면 집이든 뭐 건물이든 팔고 딴 데로 가는데 그러지 마시고 어찌됐든 장사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팔기도 아까운 것 같아.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 같은데 손재수가 좀 나라는 그런 수에 걸리다 보니까 또 본인은 삼재고 또 아빠는 용띠잖아 병진생 용띠들이 조금 힘들었죠. 그러다 보니까 큰 이런 손재가 난 것 같으니까 우리 언니 좌우지간 힘내야지 어떡하겠어. 이 어려운 상황을 극복해야 되는 상황 같고 그래도 용기 잃지 말고요. 님께서 새로운 마음으로 불난 자리는 좋다라는 말을 듣고 다시 이렇게 조금 지신에다가 잘 이렇게 고사할 마음이 계신다라면 해서 안정시켜서 새로운 마음으로 2020년에는 하반기에는 조금 장사가 잘 돼서 대박 나세요. 네, 기도 많이 해드릴게요. 화이팅 하세요. 화이팅!